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분리됐느냐?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곧 생명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느냐? 즉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느냐? 즉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떠나게 됐죠?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 네? 아이고, 까맣게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자, 자 여기 이제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자유의 지를 주더냐? 안 주지?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그렇죠? 먹어라. 그랬는데 이 뱀은 엉뚱한 소리,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와가 자유지를 안 주는 거 그때 그런 대답을 해버렸죠. 그렇죠? 왜? 여기 뭐를 빼먹었다고 여기에? 예, 모든 예, 동산 모든 일 빼버리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자유의지, 즉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뭐요? 않는 하나님인 것 같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엇이 생겼습니까? 불신이 생겼어. 여기서부터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딱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시작되면서 그 끝은 어디예요? 결국은 따먹고야 말았다. 그게 이제 시작과 끝입니다. 그게 죄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 자 그래서 이제 따먹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따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먹은 인간들을 아직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합니다. 왜? 자유를 줄 수 있어. 그건 너희들의 선택대로, 너희들의 자유의지대로 따먹었냐?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찾아왔는데 이 남자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 이것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스스로 피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뉴스타트에 대해서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요? 피해.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유전자 켜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 아 하나님 오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를 뭐요? 못해. 왜?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걸 뭐요? 먹고 나서 오해가 생겼어. 무슨 오해예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뭐요? 벌 주겠다. 왜 벌 주겠다고 오해합니까? 뭐를 확신하고 있으면 벌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부인해 버렸으니까 벌 주실 것이다라고. 자유의지죠, 여러분. 자유의지죠. 즉, 그러니까 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뭐요? 안 주시더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건 뭐요? 손도 대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정녕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죽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한 거예요. 즉, 그거를 뱀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안 주지 할 때 그거를 시인해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과일을 따 먹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돼 버린 거죠.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직도 내가 알고 있고 그걸 믿는 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분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것은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먹고 싶은 뭐요? 먹고 싶은 먹지만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먹었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나를 벌 줄 리가 뭐요? 없다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속에 탁 간직하면은 벌이란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벌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더라. 라고 뱀한테 얘기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란 걸 먹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뭐예요? 벌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은 거야.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에 대한 뭐예요? 불신으로부터 오해로부터 분리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끝끝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거를 믿고 밀고 나갔으면 이런 그 과일을 따먹었을 리도 없고 그렇죠. 자 이래서 이제 숨는 거예요. 아, 벌 주실 거냐. 하나님을 오해 버린 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참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는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게 질문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질문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뭘 물어봐요. 다 알면서 묻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 알면서 묻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38년 된 병자가 그 당시 거기에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어떤 호수가 있었어요. 그 속에 그 호수 물이 가끔 가다가 뭐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흔들면 누구든지 그 호수에 먼저 몸을 콱 담그는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기다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까지 내려갈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 이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 놀랍잖아요. 예.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무슨 백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나를 저 물에다 넣어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네가 낳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요.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아니, 안 낳고 싶으면 뭐 하려고 거기서 기다리겠어? 그렇죠. 그거는 뻔한 질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 네가 그렇게 낳고 싶어 하는구나. 너는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기다려주는 것이 너무나 뭐예요? 고맙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내가 뭐예요? 와서 너를 낳게 주겠다. 그 말이 바로 네가 낳고 싶으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셔서 뉴스타트를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가 이렇게도 낳고 싶으냐, 여러분이 기뻐하라고 할 때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잘 나올 것 같지도 않은 함성을 뭐예요? 일부러라도 주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낳고 싶지? 그렇게 낳고 싶으냐? 물론이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지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걸 이제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 지난번에 제가 초콜릿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초콜릿을 먹고 누나들 안 주고 혼자 먹어가지고 이제 누나가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니까 가서 숨었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 아빠가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아빠인 줄 알았으면 숨었게 안 숨었게? 안 숨죠. 아빠가 자유의지를 줬고 나는 내 자유의지대로 선택해서 뭐예요? 먹었다.
그래도 아빠는 나를 뭐요? 사랑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자유의지에 대한 확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적인 그 문화 자체가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문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강제적 신앙,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순종을 요구하고 불순종할 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막내놈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이미 우리 딸들이 얘기해줘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런지 알면 진짜 벌 주는 아빠라면은 막무가내로 어떻게 그 숨어 있는데 찾아가서 뭐 왜 여기 숨었어? 내일 놓아 초콜릿 먹었지? 좀 맞을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유의지를 주신 아빠는 이 자식은 지금 내가 자유의지를 줬다는 사실을 뭐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 아빠가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아빠는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른 척하면서 뭐예요?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데이빗 Where are you? 어딨냐? 그러면 우리 아들은 숨어서 그걸 듣고 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다정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어서 찾는 것 같아. 초콜릿 먹은 것을 모르실까? 아실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 자식이 어디 갔냐? 얘하고 공 던지기를 하고 놀아야 될 텐데 어디 갔을까? 그럼 얘가 내가 초콜릿 먹었는데 아시고 저러나? 모르시고 저러나? 하고 이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숨어있는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이 자식이 목욕탕에 탁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은 안 보이는데 밖에서 뭐예요? 안쪽 보여요. 참 이 자식이 초콜릿 몇 조각이 먹고 아빠가 벌 줄까 봐 겁이 나서 지금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다 꺼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아빠는 저 유전자 꺼지는 저 두려움과 사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초콜릿 먹은 것을 벌 주려는 마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초콜릿을 먹었으니 이제 벌 주시겠지. 어떤 벌을 주실까라는 그런 상태로부터 아빠는 벌 줄 생각은 전혀 없고 그 잘못된 아빠에 대한 뭐요? 오해 상태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아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겁이 나서 숨었는데 지금 유전자 다 꺼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빨리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해요? 켜주려고 찾아오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다. 죄 짓고 나는데 우리 찾으려면 그럼 분명히 뭐 주려고 찾아? 벌 주려고 찾는다. 이것이 우리들이 속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철저한 오해다. 이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럼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이제 뭐라 그러면 돼요? 뭐라 그러면 돼요? 제가 먹지 말란 거를 그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뭐요? 두려워져서 벌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데이빗 어딨냐 하고 다 저 자식 빨리 구원해야 돼. 그렇죠. 건져내야 돼. 저 두려움. 그 유전자 꺼지는 상태에서 사망파로부터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잣말 비슷하게 했습니다. 아, 이게 공던지기를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목욕탕 문이 어떻게 해요? 스르르르 열려서 아빠 나 여기 있어. 너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피곤할 때 가끔 와서 쉬어. 순 거짓말. 아시겠어요? 이 아담이 지금 그 거짓말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담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따먹었다는 말을 안 해. 이 자식도 우리 아들도 초콜릿 먹었다는 말 속 빼놓고. 그 이 죄인들이 죄를 한번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해지기가 뭐예요? 어려운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죄인들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지은 죄 자체를 딱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두려움이 남아가지고 자꾸만 그 따먹었다는 그 죄의 실체를 자꾸 커버하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나타나면 또 뭐를 받을 것 같아서? 뭐를 받을 것 같아서? 이거 숨겨.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숨은 줄 모르나? 숨었으면 뭐 때문에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지. 뻔한 얘기만 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숨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 원인 자체를 얘기 안 하는 거야. 내가 먹지 말란 걸 뭐예요? 따먹었다는 말은 속 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대의학이나 대체의학이나 그 골자는 뭐예요? 빼는 겁니다. 그렇죠? 골자는 빼고 이건 무슨 뭡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뭐예요?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네. 죄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을 때는 뭐예요? 벌 주신다. 라고 오해한 거. 그게 죄예요. 그런데 내가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벗었으므로. 그래서 두렵더라. 근데 왜 내가 벗었다고 생각하는지 왜 내가 두려워졌는지 그 원인은 얘기해요 안 해요? 원인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뭐라 그랬게? 자식아 원인을 얘기해. 원인을 핵심을 얘기하란 말이야 이 자식아. 너 먹어서 안 먹었어 이 자식. 뭐 그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쓸데없이 벗었고 두렵고 숨었다. 누가 모르나 그거. 이제 경상독식 하나님 아시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 보세요. 아, 네가 벗었다고 하는구나. 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옷도 없었어요. 이 벗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옷은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때까지 이 남자와 여자를 보호해주고 가려주는 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내 아이가 5살, 6살 때쯤 되면은 갑자기 고추를 어떻게 해요? 가려, 그렇죠. 사람들 앞에 가리는데 그거 안 가리는 상대는 누구게? 엄마예요. 엄마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뭐요? 고추 노출되어 있으나 안 되어 있으나 뭐요? 부끄럽지도 않아.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데 엄마만큼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내가 벗었으면 뭐요? 벗어서 나는 고추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고 있을 때는 고추 나온 게 부끄럽지 뭐요?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참 우리는 고추를 내보일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부부인데,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사랑할 때는 서로 뭐예요? 예, 서로 어색하지 않고 두렵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먹었느냐,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먹었다는 것을 뭐요? 아시는 분이, 자, 보세요. 어디 숨어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 먹은 줄 아시는 분이 먹었냐라고 물어봐. 참, 여러분. 제가 하나님 곁에서 뭐라 그랬다고? 먹었지 이 새끼.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혹시 먹은 거냐? 왜 먹었다고 해요? 네가 보세요. 네가 벗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벗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꼭 같다 이 말입니다. 너는 지금 벗었구나, 두렵구나 이렇게 느끼겠지만은 내가 너한테 대한 뭐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저거들끼리 뭐예요? 벗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나? 이 말은 내가 언제 너희들을 뭐요? 너희들 벗었다고 얘기하더냐 이 말입니다. 내 눈에는 너희들은 아직도 뭐요? 사랑스럽고 내 마음에는 변함이, 내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네가 벗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네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은 것 같은 그 먹었기 때문에 벗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먹은 거 아니냐? 자, 여기만 봐도 여러분 어저께 말한 거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먹은 거를 뭐요? 봤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먹었잖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먹지 말란 거 먹었죠. 정죄입니다. 여기는 정죄해야 하네요. 아닙니다. 먹었는데도 먹었어 너희는.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혹시 먹은 거 아니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박수. 이렇게 돼요. 정죄. 먹었구나 그러면 정죄야. 그렇죠?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수하라 이거지. 네. 빨리 나하고 나하고 뭐예요? 네. 여기서 먹었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다 끝나는데. 네. 그래서 먹었느냐? 그래요. 먹었냐? 자, 이 먹었느냐 얘기를 제가 또 하나 해드리죠.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야 나와 우리 공치기 하자. 그때 이 자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요. 이 녀석이 초콜릿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초콜릿 먹으면 배탈이 잘 나요. 그래서 초콜릿 때문에 배탈 난 거 그때. 그래서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빠 내가 배가 좀 아파. 이게 뭐예요? 내가 벗었다 이거지. 그러면 배탈이 났다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되는데 초콜릿 먹었어 이러면 다 설명이 되는데 초콜릿 먹은 건 싹 빼놓고 배가 아파. 그때 이 아빠가 뭐라고 그러고 싶어요? 초콜릿 먹었구나. 이렇게 정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정죄하시지를 뭐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의 정죄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먹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제가 배가 아파?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물 좀 줄까? 그래서 물 한 잔 부엌에 가서 떠다 줬어. 아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물 마시고 아빠 고맙대.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숟가루 갖다 줄까? 그랬더니 숟가루 줬어. 그 숟가루 갖다 줬어. 또 숟가루 마셨어. 배 아프니까 아빠가 좀 만져줄게. 누워. 그 소파에 누워놓고 아빠 뺐어. 이 자식이 배를 만져주는 이 아빠의 얼굴을 다 보니 참 우리 아빠는 나를 이렇게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을 느낄 때는 뭐가 좀 나와요? 엔도르핀이 좀 나와. 엔도르핀이 나오니까 통증이 뭐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 아빠 참 고맙다. 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을 때 제가 뭐라 그랬게? 너 혹시 초콜릿을 먹었느냐? 그럴 때 이 자식이 뭐라 그랬게? 먹었죠. 이럴 때 다시 분리됐던 아빠와 아들은 다시 뭐예요? 다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하나가 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예. 참으로 아름다워. 참으로 아름다워. 예. 그 얘기 지금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 아담은 우리 아들보다 더 못해. 그냥 먹었다 그러면 될 겐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그 여자가 자기 따먹더니 나보고 먹으라고 뭐요? 줘서 내가 먹은다. 제가 하는 것도 야 이놈의 새끼야 뭐 여자 탓을 하고 있어. 먹어서 먹은 거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책임은 뭐예요? 아니다. 이보세요. 끝까지 자기를 뭐예요? 보호하는 거야. 자기를. 완전히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를 뭐예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자식아 뭐 여자 핑계를 다 대고 있어 사나이 놈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말 안 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여자가 또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책임을 뭐요? 네,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도 하와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죄를 완전히 털어놓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낫죠. 네. 자, 이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고민입니다. 왜? 지금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 둘 다 자기가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회개는 하지를 뭐요? 않은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뭐요? 아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구원을 뭐요? 받았겠느냐? 이 신학계에 이게 논란거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논란거리. 아주 이 심각한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뱀한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 사실 그렇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다는 말은 이거는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가장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뱀에게 있는 거예요. 뱀에게 있는 거예요. 왜? 뱀이 여자를 속였고 여자는 남자한테 먹으라고 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죄의 시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동조했는데 그 동조한 잘못은 책임을 지지기를 뭐예요? 책임지기를 자꾸 피하고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여기서는 참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뭐예요? 저주를 받아. 여기서 이제 저주를 받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주를 어떻게 해요? 받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You are 뭐예요? Cursed.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라는 말을 자꾸 성경에 하나님 그랬죠.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코 뭐요?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자꾸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오해해요? 네가 이거 먹지 말은 걸 먹으면 죽을 줄 알아. 내가 너를 뭐요? 죽인다는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이것은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뱀이 이 인간을 자기도 하나님을 일단 뭐요? 떠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떠나가지고 지구상에 와서 이 인간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 그러니까 이 뱀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뭐대로? 자유의지대로. 그래서 자기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만드신 인간도 꼬여서 또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떠난 거야. 자기도 떠났고 남도 어떻게 해요? 떠나게. 그 완전히 떠난 상태가 저주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너는 말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저주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어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돈도 많고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아들은 마약이 더 좋아. 그래서 아버지를 뭐요? 떠나버리고 마약을 매일 하면서 사는 상태가 뭐를 선택한 겁니까? 저주를 선택한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그래도 아예 난 담배 피우. 폐암에 걸려도 좋아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폐암에 걸렸어. 그것은 누가 폐암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폐암 줬다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우지 말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폐암에 걸리게 했다라고 우리 인간들은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거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 내가 너를 저주를 주어 내가 너를 저주하여라고 기록하지 뭐요? 않고 네가 스스로 네 선택대로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저주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런 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고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추운 겨울날 마약하러 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 이러다가 마약해서 취해가지고 어디서 골아떨어지면 넌 얼어 뭐요? 죽는다. 이 자식이 얼어 죽어버렸어 마약을 하고. 그것은 그 마약쟁이 아들이 저주를 뭐요? 자기가 선택하여 받아버린 거예요. 어려 죽는 저주. 맞죠? 그래서 이 아빠는 그 아들이 그런 저주를 받지 뭐요? 않게 하려고 말렸는데 아들은 저주를 선택해서 마약하고 어려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성경. 이거를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 내가 저주를 해서 예 그게 아닙니다. 자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흙을 여러분 뱀이 흙 먹는 뱀 본 사람 손들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흙이는 이 창세기 3장에서 흙이라는 말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흙이란 말은 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뭐로 돌아가요? 흙.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는 것은 너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거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너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정신토록 흙을 처먹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느 뱀이 흙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잘못 오해하면 이거 무슨 얘기, 말도 안 돼. 이게 뭐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요새 유명한 신학자들이 자꾸 우화라고 그러거든. 우화. 자, 이래서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제 이 얘기는 상당히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나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흙은 사망을 뜻하고 이 여자라는 것은 여자라는 그 저는 옛날에 여자는 뱀하고 뭐요 원수구나 그래서 여자들이 뱀만 보면 질겁을 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참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이 뭐를 얘기하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 시키면 뭐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근데 여자들이 뱀을 보면 질겁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미국을 가서 이 의문이 더 헷갈려 버렸어. 미국 가니까 여자아이들이 뱀 가지고 놀아. 여러분 뱀 다 이쁘다고. 색깔 이쁘고 그 주머니에 넣어댕기고 서로 누구 뱀이 이쁜가 비교하고 그렇죠. 뱀하고 같이 자. 여러분들은 그 얘기만 들어도 뭐예요? 소름 끼치죠. 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됐을까? 그게 정상이 아니야. 그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 한국 여자들은 종이에다가 뱀 그려가지고 눈앞에 갖다 주면 벌써 그러니까 성경 오해하기가 딱 좋아. 강원도는 소녀는 뱀 가지고 놀던데요. 그렇죠. 예. 자, 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냐면요. 여러분, 이 참 이 유전자란 게 희한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비가 안 오면 큰일 아닙니까? 가뭄이 들면 다 굶어요, 안 굶어요? 그 굶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이 비가 안 오면 이거 고민이야. 그래서 그때는 천신이 노해서 뭐요? 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아마 왕이 뭐를 잘못했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비가 안 오면 왕도 고민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지내요? 기우제를 지내잖아. 비 내리게 하려고. 그럼 이제 재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그 재물이 뭐예요? 처녀야.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쁜 처녀를 어떻게 해요? 골라다가 어디 갖다 바쳐요? 뱀굴 이런데. 그때는 뱀이 보세요. 옛날부터 우리 이 무속 국가에서는 뱀신을 섬겼어. 성경에 나온 대로 뱀 하나님하고 반대인데 그 반대를 하나님인 줄 신인 줄 알고 섬긴 거예요. 근데 큰 구렁이들이 산데 거기다 처녀를 묶어놓고 그 굴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뱀이 잡아먹고 처녀를 잡아먹고 며칠 있으면 뭐요? 비가 내릴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그러니 이 조선 땅에서 여자로 태어나면 뱀이 무섭겠어, 무섭겠어.
비만 안 오면 이제 누구냐? 얘냐, 얘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뱀에 대한 두려움 이거죠. 이것이 네. 이제 이 유명한 그 스위스의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거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포증을 무슨 공포증이라고 하냐면은 집단 공포증이라 그래요. 네. 그렇지 집단적으로 뱀. 네. 모든 조선 여자는 뱀. 그게 유전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라에서 여자로 태어나면 뱀을 아직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뱀이 뭐예요? 무서워. 예. 네. 그래서 뱀 모양만 그래서 왠지 모르게 뭐예요? 무서워. 근데 저는 우리 한국에 그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들의 집단 공포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 하면 벌써 뭐야?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게 집단 공포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시어머니 별 거야? 뭐 이제 이러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뱀으로 하여금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보면은 이 여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또 어떤 면에서 그 이 여자로부터 누가 탄생해요?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가냐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그 여자의 뭐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이 교회를 만드는데 그 예수의 후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의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파를 준 뱀과 그 예수의 후손과 뭐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대립각이 시작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탁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주시고 우리 죽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은 치명상을 입힌다는 겁니다. 즉 뱀이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뭐예요? 예, 아주 결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뭐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은 그 예수님을 크게 상처를 내고 고생을 시킬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보통 이 말을
이제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요? 지었으니 하나님이 여자에게 벌을 줘서 잉태하는 고통을 새겨.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은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기 낳아서 진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줘서 이렇고. 이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놔도. 자, 이미 여러분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그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꼴통이 어떻게 해요? 토끼는 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꼴통이 토끼는 죄를 하나님이 그 목자가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꼴통이 토끼는 죄도 그 목자가 자기가 잘못해서 잘 돌보지 못해서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꼴통의 죄를 자기가 뭐요? 책임지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돈을 잘 벌고 그럴 때 이제 벤츠를 두 대를 샀어요. 참 돈 잘 벌었던 것 같아. 한꺼번에 벤츠를 두 대를 샀으니. 근데 이제 한 대는 큰 세단이에요. 점잖은 차예요. 저는 약간 점잖은데 어울리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대는 제가 볼 때 저한테 어울리는 차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게 갖고 싶더라고. 그게 뭐냐? 벤츠 스포츠카야. 자그마한 게 참 이뻐요.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운동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 타면 어울리는 차야. 날렵하게 생겼어. 근데 제가 거울에서 아무리 저 얼굴을 봐도 운동 잘하게 생기진 않았어. 운동 잘하게 생긴 타입이 이런 타입이에요. 그렇죠? 얼굴이 좀 어떻게 해요? 좁고 뒤통수가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운동가 타입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런 타입. 저기 또 모자 쓰신 우리 저런 분이 이제 뭐예요? 선글라스를 탁 끼고 스포츠카를 탁 나서면 잘 어울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타고 나서면 사람들이 저 뭐 어울리지도 않는 놈이 뭐 저런 거 타고 다닌다고 그럴 것 같은 그런 차인데 그래도 갖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좀 어울리게 보이려고 선글라스를 탁 건데 제가 선글라스도 이 얼굴이 제가 넓은 편인데 이 얼굴이 넓은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끼면 꼭 해골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 널찍한 얼굴에 뭐 뻥 이러면 별로. 예? 그 요새는 좀 미남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요새 같았으면 조금 어울릴지도 모르는데 그래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간신히 굉장히 비싼 그 블란스젠가 하여튼 그 당시에 한 1200불짜리인가 예. 예. 그 당시에 선글라스 1200불이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요새야 뭐 별로 비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탁 사서 그 차 탈 때만 그걸 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우리 식구들끼리 그 제가 그 LA 근방에 그 살 때인데 뉴포트 비치라는 데 살 때인데 그 이제 카탈리나 섬이란 아주 이쁜 섬인데 거기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날 일요일 아주 맑은 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아, 기분 좋더라고요. 난간에 탁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둘째 딸이 한 5살 밖에 안 된 딸이 이제 아장아장 와서, 아빠, 나 키가 작으니까 이 바다를 내려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 좀 안아달래. 그래가지고 자기 바다 보고 싶대. 그래서 이렇게, 오, 와. 보다가 이제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글라스를 보더니, 아빠, 아빠 선글라스 마음에 들어? 아빠 선글라스 내가 볼 때 참 멋있대. 그러냐? 그렇다. 이거 비싼 거야? 되게 비싼 거야. 그래서 얼마? 그래서 1200불. 우와. 그러더니 이 자식이 자기한테 한번 씌워보래. 그래서 제가 이제 빼서 씌워줬더니, 제가 이게 넓은 편이라 다섯 살인데 이게 간신히 아찔아찔하게 걸려있는데, 걸려서 있는데 언니가 저쪽에서 갑자기 부르는 거야. 수지, look it over here. 여 일로 좀 봐봐. 얘가 탁 돌리는데 이게 퉁 빠지네. 이야, 이렇게 비싼 거를, 예, 자기가 빠들어 놓으니, 여러분, 이게 막, 얘가 막, 숨을 못 쉬는 거야.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 비싼 거를, 자기 물어낼 실력도 뭐요, 없고, 그러더니,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 깡짜를 부리기로 결심을 한 거야. 그래서 안경 떨어뜨린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아빠한테 뒤집어 씌우고 갑자기 주먹을 벌건지던 여자식이 안겨가지고 제 가슴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란 말이야! 그 모습을 보니 그 죄를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아니 누가 물어내라고 그러나, 그거 빠뜨려도 그거 빠뜨렸다고 해서 내가 그 딸에 대한 사랑이 변해 안 변해? 아무튼 얘는 그게 변할까 봐 그 빠뜨린 게 때문에 아빠가 뭐예요? 벌 줄까 봐. 아빠가 잘못한 거죠.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네가 잘못한 거라,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져주는 거예요? 책임을 대신 져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꼴통이 토끼여도 목자가 책임을 져주니까 내가 이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니까,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자식이 이제 안심이 되는지, 그래서 울지 마,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괜찮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애가 이제 안심이 된 거야. 아, 이 비싼 안경을 빠져도 아빠는 아직도 나를 뭐요?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뭐라 그럴게. 아빠, 미안해. 자기 잘못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일단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도 지금 죄를 지어놓고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래서 고통을 더한다는 것은, 너 이제 내 말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이제 고생 좀 해봐라 이 년아,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 고통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모든 이런 이 해산하는 것도 고통스럽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누가 자초한 건데, 인간들이 자초한 것을
내가 고통을 줬다고 책임지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아니, 그래서 네가 힘들게 자식을 낳게 될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뭐요? 다스릴 것이라. 이제 이래서 다 자, 이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이런 장면을 남자는 뭐예요?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는 내 머리를 뭐예요?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결국 예수는 사단을 이기고 그렇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단을 이기고 인간을 뭐요?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회개를 하지를 뭐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벌써 하나님은 그 회개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뭐요?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 이제 아담은 그 말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우리가 뭐예요? 죄를 지었구나. 그럼 죄 지은 건 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누구 책임으로? 아, 저 누구가 잘못한 건데? 이 뱀이 잘못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리고 뱀이 꼬여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그 약속을 아담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올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로부터 탄생할 그 여자로부터 탄생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때는 이 아담이 한참 있다가 마리아라는 여자로부터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로부터 온다는 말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벌써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아내, 그죠? 이 하와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탄생시키어서 그래서 구원을 해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 그 아내를 이때까지는 그 여자가 이름이 하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여자여서 아담이 그것을 깨닫고 그 아내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즉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은 생명을 주시러 오실 예수의 엄마라는 얘기죠. 여보, 우리가 죄를 졌군. 우리는 생명 대신에 사망을 탄생해버려 사망을 선택해버려 그런데 이 죄를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우리 대신에 사단과 싸워서 돌아가시고 사단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걸 내가 깨달아서 그러므로 당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생명이신 예수가 나올 테니까 당신 이름 바꾸자. 당신은 뭐라? 생명의 어머니야. 하와라자. 이 순간이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예, 끝나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 그래서 그 하와라는 아내가 아 그렇군요. 우리가 죄를 졌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서 여자로부터 태어나서 그래서 그 여자도 그 하와도 드디어 거기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 예수가 오시는군요. 우리를 뭐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려면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뭐요? 인정하고 자기들은 이제 사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자기들을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그 인정하는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양가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양은 양을 죽이시고 그 양을 죽이실 때 그 죽는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죽을 너희들은 이제 예수의 죽음, 내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죄인이지만은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희들은 이제 다시 너희와 내가 분리되었지만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다시 이 옷을 입고 너희와 나는 뭐요? 다시 하나가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가죽옷을 입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네, 네.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동안 참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 그리고 그 예수가 돌아가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가죽옷을 뭐요? 입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가죽옷. 네. 네. 가죽옷을 입고 나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요.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켜지게 되고 여러분 몸 안에서 치유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그 깊이를 이해 못하면은 뭐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가 제일 깊고 막말로 말해서 어려워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너무 너무나 이해하면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어떻게 해요? 성경 몇 절에 압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표현은 상당히 유치해요, 안 해요? 유치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극치의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와 극치는 일치한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께 밝히시고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고
드디어 양가죽을 이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부디 이 가죽옷을 다시 벗어 던지시지를 뭐요 말고 끝까지 이 가죽옷을 지키면 우리 모두 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 양을 죽이시는 즉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하나님. 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모든 잘못도 마치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고통도 마치 당신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주신 고통이냐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결국 우리 입으로부터 모두가 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하는 말을 정말 마음 푹 놓고 벌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죄인들이구만요 하는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일부러 고통을 주신 것처럼 얘기하시고 참으로 어디 숨었는지 아시면서도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혹시 그 과일을 따먹은지 뻔히 아시면서도 혹시 따먹은 게 아니냐고 물으시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실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네 하나님 저 그 옷 입혀주십시오. 주님 그 옷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 각자 우리 각자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귀한 가죽 옷, 생명의 옷을 입고 이제 다시는 벗어 던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